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10일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탄생된 국민일보가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뜻깊은 감사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국민일보 3주년을 맞이하면서 꿈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꿈과 믿음. 꿈과 믿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3년 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꿈꾸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온 성도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귀한 신문이 탄생되었습니다. 보음실은 일간지 국민일보가 우리 한국 사회에 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꿈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일보가 한국 언론의 정론지가 되어서 한국의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평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효자는 누구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효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온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국민일보를 탄생시키신 것은 이 국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국민일보를 통하여서 온 대한민국이 보호화되고 국민일보를 통하여 북한의 문을 열고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신문을 창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남북 통일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갑자기 통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복음이 북한 전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국민일보가 북한 전역에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게 되는 그날이 바로 통일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것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나눠진 그 두 나라가 하나 될 수 없었는데 라이프지 교회에서 매주 모여 통일을 위한 기도를 가졌고 복음의 역사가
동독 전파에 전역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7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복음 실은 국면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먼저 복음화하고 이 신문이 북한 전역에 들어가서 북한을 복음화하여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경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도 순복계 우리 60전을 맞이합니다. 60전을 맞이하면서 세계 최대 교회로 쓰임받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노 천막교회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를 옮겨붙어서 놀라운 성령 폭발의 부흥의 시대를 열었고 1974년 여의도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복음 실은 군일보가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엎드려 기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치료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형통과 부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장차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낙심과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처럼 언제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이 질병에 대해서 일어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어려움을 헤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의 기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 주여 삼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주여 삼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통성기도를 하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옛날에는 통성기도를 3분, 4분밖에 못하던 그러한 나라들에서 30분, 1시간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솔로라는 곳에 갔었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이 찬송을 참 잘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 30분, 1시간 동안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통성기도를 하면 5분을 못합니다. 통성기도를 시키면 2, 3분 지나서 누가 찬송을 부르면 또 다 찬송을 따라 불러요. 땡땡치고 아니면 기도하자고 또 기도하면 또 누가 찬송을 또 다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저들이 순복음교회에 와서 주여 삼창을 배우고 난 후에 기도의 불이 붙어갖고 제가 작년에 붕해를 가보니까 30분 이상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쫙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이 기도의 귀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광고 시대의 그 간절한 기도, 서대문 시대의 그 간절한 기도, 여의도 시절을 여는 그 간절한 기도를 잊지 말고 주님 오신 날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인간의 생사과목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주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웨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시편 37편 5절을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웨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맡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의 목사님 성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리안자야 섬의 주지사가 크리스찬인데 온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주지사를 바라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철저히 예수를 믿고 주님 뜻을 살려고 하는 그 주지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 주지사의 믿음 보고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런 귀한 주지사님이신데 그곳에서 성회를 여는데 오후 5시가 되니까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온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왜? 성회 장소에 몰려가느라고. 그 스테디움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조용기 올라 목사님은 오후 내내 호텔 방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나옵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딱 성회 장소가 나가니까 막 성의 불이 떨어지고 큰 역사 일어나고 병든자가 고침받고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적을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돌고 마지막 일곱 번을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하루아침에 성의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온 것처럼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장 6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감사함. 절대감사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절대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긍정의 믿음. 절대감사.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뭐 되는 게 없어요. 반만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해요. 되는 것이 없어. 난 뭐도 되는 것이 없어. 내 가정도 엉망이고 사업도 엉망이고 입으로 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꿈꾸고 믿고 나가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물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복받은 나라를 가보면 감사가 풍성합니다. 미국 가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그 뒤에다 덧붙여서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기 박종원 목사님 독일에서 박사 받으셨는데 Dankeschö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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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긍정의 고백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한 사람들이 그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국민일보 창간 30주년에 이렇게 큰 신문의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신문을 높여주시고 사용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도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잘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때 풍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시작한 국민일보가 이제는 당당한 우리 한국의 주요 일간지의 대열에 서서 한국 언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하 사장님 모든 임직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30년을 꿈꾸며 나가는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서 이 보금신문 실은 국민일보가 한국 전역에 확대되고 북한 전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한국 강토를 뒤덮어서 진정한 통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국민일보 30주년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러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장차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큰 인물들로 성장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서 남북이 통일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꿈을 가져야 되고, 통일되는 날 북한 모든 주민들의 손에 국민보가 들려있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꾸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는 꿈꾸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5% 미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 안에 드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그러한 꿈을 꾸고 믿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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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꿈을 꾸는 창조적 소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0년 전에 우리 조영기 원로목사님의 꿈과 믿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한 국민일보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국민일보가 남북통일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일보가 북한 전역에 보급되어 북한 주민들의 손에 국민일보가 들리는 날 진정한 통일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제 새 출발합니다. 또 새로운 30년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